오랜만에 시장유물 해볼까? 아이고, 이게 뭐야. 배회하는 여시잖아. 카드만 잘 나오면 깰수 있지 않을까? 아닌가? 전에 커스텀으로 반사신경 3장 넣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. 아니 이거 개 쩌는 시드였는데 이마가 망쳤어. 이 자식이 망쳤어요. 아니 아직 희망 있어. 아직 희망 있어. 아직 희망 있어. 아 모른직다. 천적이다. 아, 모른직다. 단지 요령. 근전 규칙비 먼저 합시다. 지금 근전 집어봤자 핸드 안 남아서 발동 안 됨. 아, 정밀 꺼져. 연만 안 집었으면 행복 등반했을 텐데. 저 배회하는 엿 진짜. 겉무더다. 아 근데 10폭도 떴네. 아이 건무 집어야 되는데 10폭이 건무는 좀 나중에 집자. 어예. 어예 망단 혼돈 파괴 망단.
강철의 폭풍이다. 가지랑 같이 쓰기에는 좋은 유물인데 연이랑 쓰기에는 진짜 좋은. 하긴 연이 문제지. 강폭이 무슨 죄야. 반사신경. 잡도 쓰면 세 장 버린다. 어? 이거 각인데. 어. 연네코. 연네코면 좋지. 근데 강폭 페널티는 받겠다. 야, 이거 엘리트 가도 되겠는데? 시체 폭발도 있겠다. 엘리트 가봅시다. 여기 불 상점 엘리트, 불 엘리트 가던가 아니면 요쪽에 3 엘리트는 좀 빡셀란가? 아니 3 엘리트도 될 것 같은데. 아 고구마는 좀. 이게 가지의 힘입니다. 갓갓독. 시체 폭발 믿고 그냥 넘기는 게 낫을까? 아이씨. 아, 이거 좀 쫄리는데. 똥 공격. 시폭 나왔다. 귀찮게. 야 시폭 빨리 줘봐. 급해. 빨리 시폭. 시폭 급한 급구 히오스님 나갔습니다. 시포. 네, 시포 뽑고 만다. 계산된 도박? 돌진? 뭐가 더 나을까? 개도가 나을란가? 돌진이 낫겠지? 지금 걔도 구린 게 핸드 다섯 장임. 연이 잘못했습니다.
이게 가지입니다. 가지가 연 페널티를 커버치고 있어요. 앞에 엘리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전투만 나오냐 자꾸. 신노삼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찰싹 나오고. 잘상 필요 없어. 아, 필요한가? 아씨. 아이, 미친. 게임도 아니다 이거. 탑 그렘린 불 배신 배신. 아, 그렘린 불 시체 복관 있어가지고 별로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없는 것보단 낫겠지. 역시 가지. 귀집비 줘요, 귀집비. 전등 템플. 템플 너무 많을란가? 수비 챙기는 게 나을란가? 아이, 하, 이번에 시체 폭발 빨리 나오겠지? 그냥 내 희망사항인가?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. 귀신같이 영코스트로 나오는 거가 속박 걸리니까.
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잡았어. 금강저. 얼얼. 능지 차차. 포션 하나 빨자. 킹가락. 킹가락은 가지 못 봐서 오히려 역시너지일 것 같아요. 아싸, 향으로 나왔다. 고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돈 쓰면서 먹을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어. 애들 잡으면 나올 것 같아서. 탄뿔뿔. 탄뿔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땡긴다, 근데. 근데 아니야. 다리 걸기 나와야 돼. 참아야 한다. 반사신경 절대 안 나오네. 첫 반사신경. 먹을까? 체력 아까운데? 교본 내꾸러미 말고는 필요 없잖아. 내꾸러미 획득. 아싸, 형상. 이것이 드림캐쳐다. 희망편. 야, 누가 유령의 영상 가져가니? 말 좀 해주면 안 될까? 아이, 왼쪽이었어. 말하고 가져가세요. 연가지 뭡니까 뭐예요? 연가지 뭡니까 뭐예요? 규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연가지 폭주 탄플. 아, 신경 독수가. 불쾌. 거의 준 퍼펙트인데? 준 퍼펙이 어디서 맞은 거지? 아, 슬프다. 맞아서 슬프다.
어? 양봉 젠장. 불격이나 뭐라. 가지강폭이 답이긴 한데 이거는 코스트 먹으면 되죠. 왕관 먹을까? 어차피 카드 집을 거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유령 영상 나오면은 무조건 땡큐인데. 가지에서 나옴. 야, 가지에서 나온다. 아무튼 가지에서 영상 나와서 겜. 선정 데코롬이 마음에 드네요. 야, 개신날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 야. 뒤집겐지 잠도 없나. 에! 조금 공포 영화 같네. 코앞에 상점이긴 한데 이기준 할까? 연으로 버릴 수 있긴 한데. 루시비면 체감이 나와. 형상 하루콘. 아 젠장. 15뎀이나 맞았어. 맹독 템플이 더 좋죠. 형상 일찍 빠진 거 너무 아깝다. 망할.
양초 네크로노미콘 가지 세트 또 나왔네. 능지 처참 있어서 데미지도 들어간. 아, 이 콤보 오랜만이야. 아, 서슴. 승마법 좋아. 참치 전음. 아, 뭐야 이게. 드로우 홀라단 다 까먹어서 한창밖에 못했어. 아이 미친. 뭐야 이게. 흑마 에반들. 흑마 솔. 아니야. 체력 아까워. 나중에 창방에서는 흑마술 할 만할 것 같은데. 오, 스네골. 스네골 아주 좋아. 아, 부채 아깝다. 야, 이거 수리검 빠따줘. 구상도 필요한가? 창방 화상 당일 배송 나왔을 때 쓸만하겠다. 와플 종이학이다. 케미컬도 나왔다. 반사신경 쓸까? 필요 없지 않을까? 아니, 드로우 보고 나서 반사신경 나오면 개짜증 나는데. 케미컬은 가지에서 나와요. 킹가지. 치약 형상? 드로우 아까울 것 같은데? 촉매나 반사신경 괜찮으려나? 촉매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공포 그 자체.
나 이거 향로 스택 보고 가야겠네. 됐다. 이제 체력 아껴야지. 이거 알만할 것 같아. 아, 시원. 갓챙이. 이것도 향으로 건. 킹게가 썩 갈지. 그런 물건은 안 삽니다. 8장 추가대로 나는 도플갱어입니다. 힘플 가더. 아, 향로 컷 해야 되는데. 야, 큰일 났다. 죽여버렸어. 총매뽕에 취해서 죽여버렸다. 호기심. 핑핑이 색도 튀었죠?
아니 도플갱어 왜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? 개꿀. 어서오세요. 훌륭합니다. 코스 꼬라지 보소. 악몽 어디다 쓰지? 고생에다 쓸까? 수리건 보기도 편하고. 어, 불쾌다. 불쾌 또 나왔다. 이게 가지지. 그러면 이제 천천히. 향으로 커나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. 됐다. 힘들다 힘들어. 삽질각인데? 총매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오예. 어, 예. 이거 연만 아니었으면은 걔 행복 참타가 아니었을까?
연 먹고도 이렇게 센데 연 없었으면은 개쩔었을 것 같은데. 나 버렸던가? 버렸구나. 향으로 3스택 하면 되죠. 하긴 연 없었으면은 스네코 있어서도 코스트가 좀 모자라긴 했을 거야. 어, 갔지. 다다익선입니다. 덱 전부가 돌진이어도 이길 수 있어. 뭐야 이거? 야, 분리타임 좀 타이밍 맞춰서 나와야 되지 않겠니? 시체 폭발. 아, 멀땅이 깨긴 깬것 같네. 케미컬 있으면 도플갱어도 좋죠. 이제 맞으면은 부상 들어온다. 폭주 템플을 할까? 왜 이렇게 동너할 기회가 없냐?
뭐 아무튼 무난하게 깨는 그림이네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잔상 이제 나왔어. 어차피 유령 두 마리 있어가지고. 유령 해방 운동 오랜만에 하는구만. 아이고, 네크로노미콘의 저주킬. 잘가 유령들아. 유령은 자유예요. 심장 허접세. 네크로노미콘의 저주킬이다. 심장 수갈이 안 들어가요. 근데 부츠 들고 1뎀으로 때리면 5뎀이 들어가면서 심장 스택은 1깎이기 때문에 1뎀씩 때리면은 그만큼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3000점. 와, 시장 여유롭겠다. 심장 허접해. 마지막에 장난 아니었다. 수리검, 종이약, 조개와석, 향로까지. 세상에.